저는 작년 소니 WH-1000X Mark IV의 브랜디드 광고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는 광고를 진행하고 끝낼 생각이었지만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 꽤나 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촬영을 하던 도중 실제로 제품을 구매했고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죠. 그만큼 소니는 음향 장비에 있어서 만큼은 타사에 절대 뒤지지 않는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소니에서 새로운 무선 이어폰을 출시했습니다. 기존 WF-1000X Mark IV와는 다르게 네이밍부터 예사롭지 않은 부분과 노이즈 캔슬링이 대세가 된 현 이어폰 시장에서 완전히 정반대의 스타일을 출시했죠. 이 제품은 노이즈 캔슬링도 지원하지 않고 오픈형보다 더 오픈형스러운 디자인을 보여주며 2022년 이어폰 시장에서 새로운 길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니의 링크버즈를 사용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와 함께 소니가 제시한 이 길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길이 갈만한 길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쁘다 안 이쁘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이 링크버즈의 디자인은 유선 이어폰을 포함한 제가 사용해본 모든 이어폰 중에 가장 독특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받아보고 나서 어떻게 착용을 해야 하는지부터 조금 헷갈렸어요. 언뜻 보면 조랭이 떡처럼 생긴 이 디자인은 참으로 신기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케이스는 비교적 평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 케이스의 촉감이었습니다. 기존 무선 이어폰들의 케이스와는 다르게 매트한 무광 느낌이 많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실제로 촉감도 매트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손으로 잡았을 때 조약돌을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뚜껑은 이런 식으로 물리 버튼을 눌러서 열어야 했고요. 착용법 자체도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기존처럼 귓구멍 안으로 직접 유닛을 밀어 넣었던 방식과는 다르게 링처럼 생긴 부분은 그냥 귓구멍에 딱 붙어있는 느낌이고 귓바퀴 부분에 걸친 느낌으로 착용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처음에 고정이 잘 될까라는 약간의 걱정이 있었는데 아무리 머리를 흔들어도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착용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소니의 무선 헤드폰이나 이어폰의 강점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에서 소니 측이 저에게 어필했던 부분 중 한 가지가 바로 다양한 기기들과의 연결성입니다. 저는 이걸 WH-1000X Mark IV를 사용하면서도 좀 느꼈던 부분인데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나 기기 간 전환이라는 부분에서 이런 편의성은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닛을 두 번 두드리면 음악을 재생하거나 중지할 수 있고 세 번을 누르면 다음 곡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누군가와 말을 함으로써 음악이 중지되거나 음소거가 되는 스픽투챗 기능도 당연히 존재하고요. 참고로 이 스픽투챗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음악이 재생되는데 기본으로 설정된 게 15초 후에 음악이 다시 재생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용을 해보니까 조금 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5초로 줄여서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건 전체적인 겉모습과 간단한 기능들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링크버즈가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건 따로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무선 이어폰을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검색해 봤을 제품이 소니의 WF-1000X Mark IV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직접 사용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노이즈 캔슬링의 성능이나 음질 부분에서 아주 많은 호평을 받았던 제품이고 지금까지도 인기가 꽤 있는 제품입니다. 외부 소음을 완전히 차단하고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는 등 온전히 컨텐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품이죠. 그 반면 링크버즈는 완전히 정반대의 포지션에 위치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정반대 포지션의 제품으로 나온 첫 번째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링크버즈는 컨텐츠에 집중이 아닌 일상 속 멀티태스킹을 위한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를 듣다가 갑작스레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거나 집에 초인종이 울리거나 전자레인지의 알람 소리를 듣는 등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전혀 되지 않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이어폰을 계속 착용하면서요. 링크버즈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소니가 내세운 문구가 바로 벗지 않는 편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구를 증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 오랜 시간 착용이 가능할까? 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 착용을 시작해 저녁 8시까지 샤워를 하는 순간을 제외한 모든 일상 속에서 링크버즈를 착용하고 다녔어요. 사실은 조금은 과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편했습니다. 물론 마지막 1시간 정도는 귀가 약간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가 기존에 착용했던 이어폰들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착용을 해도 귀가 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음악이 잘 들리면서도 주변 소리들은 완전히 잘 들리는 형태인지라 음악을 듣는다라는 느낌보다는 BGM을 틀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벗지 않는 편안함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배터리였습니다. 소니 측에서는 이어폰 단독으로는 5시간 30분, 케이스를 포함하면 12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조금 있었어요. 유닛을 기준으로 5시간 30분 정도라면 유닛을 중간에 한 번은 충전을 해야 하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유저의 사용 패턴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조금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닛을 착용한 상태로 아침부터 밤까지 원큐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각종 옵션들을 켜놓고 사용해서 그런지 5시간 정도를 사용하니까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뜨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부분은 바로 급속 충전이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10분 정도만 유닛을 충전해도 1시간 30분 정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쯤은 충전을 시켜주면 그래도 그 이후 시간은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정도였습니다. 소니의 주장, 즉 벗지 않는 편안함이라는 부분에서 보았을 때는 배터리 타임이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초기에 충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는 점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는 타협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리뷰를 제작하면서 사실 음향이나 공간감 같은 음향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닐 뿐더러 여러분들과 같은 소비자의 입장이고 이 제품이 추구하는 방향도 완전히 새로운 방향이었으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음악과 영화, 게임과 같은 컨텐츠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한 제품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노이즈 캔슬링이 없다는 부분과 완전히 뻥 뚫려있는 유닛의 디자인만 봐도 소니의 의도가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WF-1000X Mark4가 이 세상엔 나와 음악만이 존재한다 라는 개념이라면 링크 버즈는 일상 속 BGM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었던 게 음악 소리와 일상 소리가 되게 조화롭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면 인물들의 대사가 나오고 그와 동시에 BGM이 나오는데 그 BGM이 인물들의 대사를 방해하지는 않죠.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 몰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BGM의 효과인데 그런 효과를 링크 버즈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뭔가 좀 되게 광고스럽게 말하자면 일상을 영화로 만든다고 해야 되나? 뭐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특히 밤에 기분이 조금 센치해질 때 로파이 비트 같은 거 틀어놓고 작업하면 이게 물론 이게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직접 느끼셔야 하는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음악이 BGM처럼 들리면서 제가 키보드를 타거나 하는 소리는 다 들리니까 이게 정말 잘생기고 이쁜 분들은 영화 한 편 찍습니다. 뭐 당연히 저는 불가능하고 당연히 이퀄라이저를 이용한 사운드 튜닝으로 본인에게 맞는 사운드를 세팅하는 것도 가능하고 개인적으로는 적용형 볼륨 제어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주변 소음이 크면 음악의 소리가 자동으로 줄어들고 주변 소음이 줄어들면 자동으로 음악 소리가 커지는 형태인데 주변 환경으로 인해 일일이 볼륨 조절을 할 필요가 없이 주변 환경이나 소음의 강도에 따라 볼륨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편했어요. 다만 이런 옵션들을 활성화하게 되면 배터리 지속 시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카페나 헬스장과 같은 가게 자체에 음악이 크게 나오는 공간에서는 아무래도 노이즈 캔슬링 제품이 아니고 오히려 주변 소리가 잘 들리게 나오는 제품이다 보니까 제가 재생한 음악과 가게에서 나오는 음악이 조금 겹치게 들린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을 하는 컨텐츠들이 사운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시면 조금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흔히 말하는 음질이라는 부분에서는 딱히 뭐라고 할 건덕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흔히 말하는 공간감이나 입체적인 사운드 이런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WH와 비교할 부분은 아니지만 확실히 소니 이어폰은 어떤 걸 쓰더라도 음질 부분에서는 기본은 간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냥 저냥 들을만해 라는 느낌보다는 사운드 자체는 꽤 괜찮습니다. 집에서 사용하기에 되게 좋아요. 영화도 음악도 쏙쏙 잘 들리고 제법 흥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통화 품질이었는데 이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직접 들려드리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변 환경이 조용한 부분과 밖에 소음이 꽤 심한 경우 두 가지 테스트를 진행했고 코로나 시국을 고려해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와 착용하지 않은 상태를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한부로입니다. 지금은 현재 실내에서 마스크 없이 통화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한부로입니다. 지금은 현재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통화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한부로입니다. 지금은 현재 야외에서 마스크 없이 통화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한부로입니다. 지금은 현재 마스크를 착용한 뒤 실외에서 통화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이빠이. 다른 리뷰어분들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지만 정말 소니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2, 3년간 노이즈 캔슬링으로 경쟁을 했던 부분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사실 그 영역을 선점하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소니가 이런 도전을 할수 있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소니는 음향 쪽으로는 완전 고인물이거든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음향 장비 사업을 하면서 노하우를 쌓아왔고 결국에는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시장에서 꽤 괜찮은 성공을 맛봤는데, 소니는 그걸 넘어서 링크버즈를 통한 벗지 않는 편안함이라는 문구로 노이즈 캔슬링과는 정반대의 길을 내딛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 소니의 행보를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인지라 어찌 보면 굉장히 어색하다고 느끼실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어색한 느낌이 조금 있긴 했어요. 그러나 음악과 함께 주변 소리를 함께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소니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 자체는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I'll be back.